안녕하세요. 저는 문안 꿈의 영상을 맡고 있는 예진입니다. 뭔가 재미있는 제목이 뭐가 있을까 하고 지원이랑 엄청 회의를 하다가 어쩌다 내가 얘랑 소개팅을 하고 있지? 소개팅이 망했을 때 드는 속마음, 이 어쩌다 소개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사이에 이 아이를 넣으니까 어쩌다 이 아이와 소개팅이라는 제목이 만들어졌고 MBTI의 E와 I가 만나서 소개팅을 한다라는 두 명의 캐릭터 차이를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제목이어서 어쩌다 이 아이와 소개팅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 아 이렇게 소개팅 할 때. 일단 두 남녀의 캐릭터를 굉장히 극명한 성격 차이로 설정을 했는데요. 우선 여자 주인공의 한봄이라는 이름의 역할은 굉장히 외향적인 MBTI E 유형인 성격으로 엄청 활발하고 사람 만나는 거 엄청 좋아하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을 만났을 때 뭔가 다 친구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여자 주인공으로 설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영상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고 오히려 어색하면 말이 더 많아지는 성격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또 그와 반대로 남자 역할인 오성훈 역은 굉장히 내향적인 성격이고 낯을 가리고 엄청 소심한 성격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여자 주인공을 만났을 때 너무 텐션이 높은 걸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분명한 대비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괜찮아요. 두 분이 아니고 세연이가 최대 앞으로 붙여주세요. 아! 야 이거 웃으면 안 돼. 어떤 아, 인터뷰해야지. 혹시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셨어요? 그리고 잠깐 없어요. 혹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 저분. 일단 맨 처음 그냥 어색하게 둘이 들어오는 것들, 가방 벗은 것들. 봄이는 그림을 그린다는 성훈에게 매력을 느꼈고, 그래서 작업실에 가게 돼서 직접 작업한 그림들도 보고 작업하는 모습들도 보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성훈도 이제 자신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에 왔기 때문에 조금 더 낯을 덜 가리고 마음을 열면서 둘이 더 티키타카가 점점 잘 되는 것으로 스토리가 반전되도록 이어지게 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모난 꿈에서 음악을 맡고 있는 지원입니다. 이제 보통 뮤직 드라마다 보니까 시나리오에 맞춰서 가사를 어느 정도 나열을 한 다음에 멜로디를 짜서 멜로디에 맞게 가사를 좀 줄이고 확장하고 하는 편인데, 이번 곡은 약간 악동 뮤지션의 곡들처럼 좀 더 직관적이고 솔직하고 재치 있는 느낌으로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곡을 쓰기 전에 악동 뮤지션의 곡들을 좀 많이 들어서 제 머릿속에 익히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울려. 내가 힘써볼게. 저는 뮤직드라마를 쓸 때 퍼커션이나 마림바 이런 귀여운 사운드를 많이 쓰는 편인데, 이 곡은 특히 더 좀 그 전에 곡들보다 가볍고 재치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퍼커션 그리고 마림바는
좀 더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플롯이랑 벨소리를 중간에 좀 추가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절에 성운이 보미가 들어오는 장면에서 디링 하는 소리에 그녀가 등장, 거기에 맞게 벨소리도 같이 넣어주는 것처럼 좀 약간 재치 있는 거를 많이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아. 조용히 귀여. 점점 높아지는데. 일단 벌스 부분은 보미와 성운의 속마음을 각자 담았고, 그 다음에 코러스는 동시에 둘이 느끼는 감정을 가사로 담았는데, 1절과 2절의 코러스 가사 느낌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5절은 비슷한데 중간중간에 나오는 단어들이 조금씩 아예 다른 의미로 바뀌면서 둘의 감정 변화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할 말이 생겼다. 여기 오길 진짜 잘한다. 지금까지 이렇게나 맘이 달라질 줄 몰라. 나 왜 이리 떨리는 건지. 모든 게 좋아 보여. 점수 올라가는 집에 안가고 싶다. 진짜 설렐 걸. 사랑 지금부터 모든 게 다르다고 느껴진 사람인데 이유까지 날 거 없이 맞춰가고 싶어져. 그냥 그러고 싶어.